켄지표 트렌디한 장발 스타일링 알려줄게요. 젖은 머리 상태에서 시작. 그루밍 토닉. 장발에는 새 펌프 넘기면서 골고루 발라주세요. 드라이 전에 바르면 모양이 훨씬 잘 잡힙니다. 뒷머리까지 잊지 말고 발라주세요. 드라이. 헤어스타일링은 드라이가 제일 중요해요. 일단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듯 말려주다가 80% 정도 말리면 뒤로 넘겨줄게요. 이렇게 하면 볼륨이 더욱 잘 살아납니다. 드라이기 끝은 세워서 말려주세요. 볼륨 잘 살았죠? 이제 모양을 잡아줄게요. 일단 윗머리를 뒤로 쓸어준 다음 손으로 잡고 열주고 식히고 열주고 식히고 반복해주면 잘 고정됩니다. 뻗친 뒷머리는 손으로 잡고 열준 다음 잡아당겨주세요. 저는 뒷머리 깔끔한 게 좋더라고요. 폴리쉬 오일, 새 펌프 잘 비비고 넘기면서 발라주세요. 매트한 느낌이 잘 살아요. 앞머리는 살짝 꺼내줄게요. 뿌리 볼륨은 바짝 세우고 손으로 컬 모양을 잡아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S컬 됐죠? 이런 느낌이에요. 여기서 저는 고데기로 뒷머리 펴줄게요. 제가 반곱슬이라 이 부분이 항상 뻗치거든요. 쭉쭉 일자로 펴줍니다. 오일 한 펌프 더 짜서 뒷머리 차분해지도록 누르면서 발라주고 앞머리 질감 살려주면 손질 끝! 스프레이 고정해줄게요. 뿌리 볼륨이 중요해요. 뿌리고 잠깐 잡아주면 고정됩니다.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원하는 대로 모양 다듬어주면 머리 완성! 다들 나 따라서 스타일링 해봐. 잘생겨 보일걸?